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도시정비법이죠. 그 책으로는 284쪽입니다. 그 284쪽에 그 세 번째 법, 그 도시정비법 있는데, 그 도시정비법 여섯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 그 법은 그러니까 법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책은 이제 법으로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2월 9일에 새 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뭐 그저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이제 2월 9일에 나왔고 시행 규칙이 2월 9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시행령이 더 추가돼야 되고 시행 규칙은 뭐 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고요. 아무튼 이것도 더 추가돼서 새로 이제 그러니까 뭐 제 생각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니까, 이 주저자 선생님께서요. 그니까, 암튼 새 법에 맞게 시행령을 다 붙여놓은 것을 여기다 끼워놓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 그냥 도시정비법 편은 아예 다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암튼 그렇게 되고요. 도시정비법 여섯 문제인데, 그니까, 뭐, 공부하기는 제일 쉬운 법입니다. 그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그니까, 강의노트에, 그니까, 34쪽에, 그니까, 3-3이 있고요. 그니까, 34쪽에 3-3. 강의노트 사무실 가서 빌려오셔야 돼요. 그니까, 수업 때 필요합니다. 그니까, 여기에서 두 문제예요. 그니까, 도시, 정비 사업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할 줄 아시냐. 이제, 그것이 이제 초점입니다. 그니까, 첫 번째 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곳의 구분이 초점이고, 네, 그 재개발, 재건축은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니까, 두 장 넘어와서요. 38쪽에, 그니까, 3-13이 있고, 그니까 39쪽에 그러니까 3-15가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차이점. 여기에서 두 문제예요. 그래서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비법은 가장 공부하기가 편한 과목이죠. 그니까 표 세 개 외우시면 됩니다. 그니까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맞추시면 됐죠. 그니까 3분의 2. 그니까 100점 중에 67점입니다. 공법 한 95점 받으셔야 돼요. 65점 받으면 됐죠? 아, 60점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표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끝.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집에 가셔도 괜찮은데, 이제 집에 갔다 이제 원장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85점 받아갖고 중개법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한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 때문에 해야 되죠. 아무튼 도시정비법은 그러니까 정비사업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아시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고. 다시 이제 책으로 오시죠. 책 오시면 그러니까 284쪽 있습니다. 먼저 비교되는 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개발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에서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셨죠. 그러니까 개발사업은 그러니까 수용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환지방식도 있습니다. 환지, 언제 환지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때 환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경우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때 환지로 합니다. 저렇게 되고요. 환지는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 환지에서 이론적으로 확정됐다고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법 정비 사업. 그러니까 두꺼비가 아는 거죠.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 따오인 거니까 헌집 새집. 그러니까 건물이 같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새 토지만이 아니라 새 건축물도 주게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비 사업은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주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건축물을 주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권리로 바꾸어 준다. 환지. 여기는 그러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 있던 권리를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꾸어 준다. 환지건, 환건 그럴 수 없으니까 환권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은 환권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이제 건물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해요. 여기는 땅 건물 없이 땅만 있어도 땅값이 비싸면 수용할 수가 없어서 환지로 하는 건데 여기는 건물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까지를 다 사들일 수는 없죠. 수용이 안 되고 환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284쪽이 있고 뭐 전부 개정했다. 뭐 그 이제 전부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오시면 그러니까 286쪽에 그러니까 1번 목적.
그러니까 이 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중구환경이 불량한 지역, 표시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표시요, 노후불량 건축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용어정의, 양과 1번, 정비구역. 뭐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 사업을 할 구역이 정비구역이죠. 양과 1번,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표시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그러니까 주택 등 건축물, 표시요.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뒤로 이제 계속 보시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게 정비 사업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시설 엉망, 그러니까 건물 엉망 이어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어느 곳에 시설은 괜찮고 건물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만 문제이면 건물은 주로 개인 것들이 많죠. 그래서 개인들이 고쳐서 쓰면 됩니다. 어느 곳에 시설 건물은 괜찮은데 시설이 엉망이면 그냥 시설 사업을 하면 되죠. 근데 어느 곳에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 방법 없죠. 그냥 싹 철거해서 새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에 뭐 전기, 수도, 가스 안 들어온 동네는 거의 없죠.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시설 엉망이죠. 언제까지 잠만 자고 회사로, 잠만 자고 회사로 갈 거냐고요. 식구들하고 오선도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시설 엉망이죠. 건물, 콘크리트는 기본은 100년은 가요. 그러니까 100년은 가는데, 100년 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건설회사가 돈을 못 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20년만 지나도 그러니까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떼돈을 벌 수 있는 게 이제 정비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정비 관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설명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숙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관설이 극히 열악, 표시요.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구출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울어진 선 4선 극구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 표시형,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표시형,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표시형,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설명은 곧 드릴 거구요. 그러니까 2번,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반설이 열악, 표시요.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러니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울어진 선 4선 극구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표시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란 그러니까 정비관설은 양호, 표시요. 양호, 안함.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들은 좀 이따 보셔야 되고, 관련된 내용 한두 가지 더 보고 가시죠. 양과 3번.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 7번 보시죠.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시설이 엉망이길래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얼마나 건물이 엉망이길래 어떤 건물을 넣을 거냐.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건물을 넣을 거냐. 뭐 그냥 아파트죠. 그러니까 2015년 대한민국 지은 집의 98%가 아파트예요. 그래서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을 다 합쳐서 55%가 아파트입니다. 뭐 시골에 그러니까 뭐 조그만 집들이요. 아니면 저 뭐 나는 자연이다. 산속에 있는 집까지 합쳐서 55%가 아파트라고요. 지금은 아파트겠죠. 얘기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시행령 나와서 그때 보도록 하시고, 시행령 나오면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출판년, 그러니까 시설이 얼마나 엉망이어서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시설이 얼마나 엉망이냐 얘기할 거 없고요. 그냥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공원 없다고요. 그러면 시설이 엉망이죠. 그러면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양괄호 4번,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음 내용을 끼워 넣으시죠. 그러니까 제목에다가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뭐 자리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다 53 쓰시고요.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재개발합니다. 재개발하는데 공항을 집어넣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재건축하는데 항구를 집어넣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고요. 도로 들어가야죠. 수도 들어가야죠. 하수도 들어가야죠.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비사업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6글자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읽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행령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양과로 5번,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이어서 한다고요. 양과로 3번, 노블양구충을 보셨고, 그러니까 양과로 4번, 그러니까 정비기반시설과 양과로 5번,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양과로 5번,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기반시설 X 쓰시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아닌데 어느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옆집이랑 같이 쓰는 거, 그런 것들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중에요. 나중에입니다. 그래서 50만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한데 필요한 게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뭐예요? 몰라요. 그냥 기반시설이 있다고요. 53가지가 있다고요. 기반시설 아니고 옆집이랑 같이 쓰는 것들이 공동이용시설. 양궐 6번 대지.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표시요.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출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내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왜 하냐. 시설엉망, 건물엉망, 건물엉망이어서 한다. 한 뭐 200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내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준다. 뭐 한 200번 넘게 말씀드릴 겁니다. 양괄호 6번에다가 토건 쓰시고요. 그림까지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주거나 건축물을 줍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주거나 건축물을 줍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 건축물을 싹 철거하고 싹 밀고, 그러니까 빤듯한 새 땅 만들고 새 건물을 주는 거죠. 뭐 주로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주는 거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주는 건 아니죠. 새 땅 만들었습니다. 그 새 땅에다가 배추 상추를 키울 거면 농지라고 하겠죠. 새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거니까 이 새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림 그리셨으면 되고. 양괄 7번 주택단지 초점 아니고요. 양괄호 8번 시행자, 시행자가 시행자입니다. 양괄호 9번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래 세 줄 관계고요.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표시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소유자 그러니까 그 지상권자 표시요.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표시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및이니까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만 갖고 있으면 쫓겨나게 되고요. 양괄 10번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등에다가 공기업 쓰시고요. 공기업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습니다. 그중에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땡땡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해 설립된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를 말한다. 그냥 공기업이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굳이 나누면 그러니까 뭐 이제 쓸 필요도 없고요. 첫째 줄 끝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이니까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가 들어간 거죠. 지방공사는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이죠. 양궐 11번 정관 등이 있고,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정관 만들고, 동그라미 2번 토지등 소유자는 규약 만들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길게 밑줄이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까지를 괄호 이하 시장군수 등 표시요.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 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 규칙들이고 뭔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에다가 일선 행정청 쓰시고요. 그러니까 주민과 만나는 일선 행정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행정청만 쓰면 됐고요. 관청형.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도, 그다음에 세종과 그러니까 제주가 있죠. 그다음에 도 아래 시와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설에 구가 있습니다. 물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지만 초점 아니고요. 그러면 이 관청 중에서 주민과 만나는 게 누구냐고요. 가장 일선기관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주민과 만나는 거죠. 도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주민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는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없으니까 세종시장이 직접 주민과 만나는 거고, 제주도지사가 직접 주민과 만나게 되는 거죠. 주민과 만나는 그러니까 일선 행정청을 그러니까 뭐 이걸 길게 다 쓰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니까 길지니까 줄여서 다섯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군수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도 될걸. 아무튼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에 보시면, 강의 노트 34쪽이요. 그러니까 34쪽에 3-1번 환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환지가 있죠.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로 변환하는 것, 시 환지이죠. 소유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권리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환권,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변환하는 것.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환권이라고 한다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바꿔준다. 환권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새 땅을 대지라고 하는 건 아까 표시했었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종전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정의, 도시정비법 역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비법, 아까 네 문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그 격운과들을 좀 보셔야 그 단어들, 글자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재개발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첫째 주령, 옛날에 재개발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상가 재개발 그냥 다 읽고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중심이고 기억번 주택 재개발, 니은번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공익사업입니다. 다섯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를 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가, 그러니까 오래된 그러니까 뭐 상가, 뭐 여기 뭐 재래시장 철거하는 거죠. 백화점 같은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장, 산업단지 아니고요. 소규모 그러니까 공구상가, 철공소, 밀집한곳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이 대표적인 얘기니까 그걸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동그라미들을 여러 개 그릴 건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어느 한 자리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 그러니까 뭐 골목길 있고 집이 한 두어 채 있었다고 치죠. 뭐 그냥 불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60년대 도시로 도시로 서울로 서울로 사람들이 오게 되죠. 지금 계속 여기 그리는 모든 동그라미는 그 어느 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집이 두어 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뭐 땅주인들 집 지어서 뭐 전세 분양 임대하고 또 뭐 그러니까 사람들 땅 사서 집 짓고 하게 되죠. 그래서 집이 건물이 가득 들어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 다섯 채 들었으면 도로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집 열 채 들었으면 그러니까 공원 만드나요? 아니죠. 그냥 집만 다닥다닥 짓고 있는 거죠. 도저히 사람 살 수 없을 때 무슨 사고 계속 생기고 그럴 때나 길 하나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세요. 시설은 형편없이 모자라다고요. 시설은 극히 열악한 상태이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콘크리트는 100년이지만, 그러니까 이 건물을 100년 뒤에 그대로 쓸 리는 없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세상이 어땠었냐고요. 그러다가 지금 1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100년 뒤에 이 건물을 그대로 쓸 리가 없죠. 아, 10년 전에 스마트폰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니까 이 건물을 그대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100년 콘크리트는 100년은 가지만 그 전에 고쳐서 새로 쓸 거라고요. 한 20년만 지나도 이 건물을 어떻게 써요? 다 드론 타고 날라다닐 텐데 저 주차장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 착륙장이 필요한 거지. 뭐 이런 그러니까 주차장 뭐 이런 것들 다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고쳐서 써야 되겠죠. 건물이 세태에 맞지 않게 된다고요. 또 여기 60년대 70년대는 거의 목조 주택이었지 콘크리트는 별로 없었죠. 어쩌다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까 그러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도시 지방 도시 중에서도요. 뭐 어쩌다가 그 빨간 벽돌집 한두 집 있으면은 그 집이 아무튼 그 동네에서는 제일 부잣집이었죠. 그 빨간 벽돌집 옆에 있는 골목길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 뭔가 하얀 드레스 입은 소녀가 띠디디디디디디딩 뭐 피아노 칠 것 같으면 아무튼 그런 집이 어쩌다 한두 채 있고 다 목주주택입니다.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손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도 낡았습니다. 뭐 그러면 한두 개 손댈 수가 없죠. 그 대상 지역을 정해서 여기를 지금 주변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심각한 여기를 정해서 여기는 싹 철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를 싹 철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을 거냐고요. 거기다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몇 평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걸 정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애당초 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땅만 사기에도 돈이 비싸면 수용을 할 수가 없는데 건물까지 다 들어차 있는데 거기를 다 사들여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뭐 대전역 터미널 앞에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뭐가 주택가요. 또 아니면 공주 터미널 앞에 주택가요. 거기를 관청에서 한 두어 블럭을 다 돈 주고 사요? 불가능한 거죠.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정해진 도면에다가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디 주겠다는 걸 정하겠죠. 그래서 여기 뭐 A 소유자, 그러니까 B 소유자 등등이 있으면 뭐 A에게는 뭐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아파트를 준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이사 비용을 대주겠죠. 그래서 이제 한 2년, 3년 어디 이제 전세 나가서 잠깐 살고 여기를 이제 싹 미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 정해진 도면대로 새로 아파트를 올리겠죠. 아파트를 올립니다. 아파트를 올려서 이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이 땅은 A에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B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주된 초점이 건물 중에서도 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환권이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환권 사업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한 뭐 대여섯 명이 내 땅 내비두, 그러니까 그 땅 내비두고 사업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정해서 싹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싹 철거하고 강제로 싹 바꾸는 강제 환권 그러니까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뭐 공익 사업이니까 강제 환권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누가 집을 다섯 채 갖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집 몇 채를 주면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다섯 채 가진 사람이 나는 꼭 다섯 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다섯 채를 받아야 돼? 나 집 다섯 채 있었고 맨날 이렇게 살고 있거든. 저녁 8시에 나는 잠을 좀 일찍 자거든. 저녁 8시에 자고 그러니까 1번 집에서 자는데 10시 때르렁 일어나서 2번 집, 12시 때르렁 일어나서 3번 집, 2시 때르렁 일어나서 4번 집, 4시 때르렁 일어나서 5번 집. 나는 그렇게 살거든. 아, 너는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 지금 여기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좋아진 동네에 와서 살 수 있어야 되죠. 이러저런 공적시설, 공원들도 들어서고, 주차장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도 지어졌고,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공익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몇 채 주는 거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한 채 주면 되는 겁니다. 1억짜리 다섯 개 갖고 있었으면 3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주고 그 다음에 2억 돈 붙여서 주면 되는 거죠. 손해본 건 없다고요. 아, 배는 아플지 몰라요. 곳부실 재건축 사업이 네, 있은 다음에는 배는 아플지 모르지만 아, 배 아프면 집에 빨간 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약에서요. 배꼽 옆에다가 X표 그리면 배 아픈 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손해보는 건 없죠. 피해보는 건 없습니다. 다섯 채 가진 사람에게 몇 채 주는 거고요. 한 채 주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입니다. 뭐 재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됐어요. 근데 나중에 재건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자랑스러우면 그 핵심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이름에다 갖다 살리죠. 근데 뭐가 부끄러우면 또 숨겨야 될 게 있으면 이름은 그러니까 이상한 이름 갖다 대고 중요한 내용은 숨깁니다. 누가 하는 짓이고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죠. 여기 마찬가지라고요. 이름 갖고 어떻게 알아요? 주택 재개발.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습니다. 주택 재건축.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낸 사업이고요. 건설회사에서 만들어낸 사업이죠. 그러니까 집 다섯 채 가진 사람들 몇 채 받는 거 기분 안 좋다고요. 한 채 받는 거 기분 안 좋다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사업이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입니다. 다섯 채 가진 사람이 다섯 채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익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법 시간이 아니라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민법 사업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익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고 공익사업 좋은 일이지 그쪽에서 다섯 채 간 사람 한 채 갖고 공익사업들 돈 없는 사람들 그쪽에서 들려 아이고 좋은 일 잘하고 있네 자 우리끼리 모여서 다시 하세요 따로 만든 게 뭐라고요? 재건축 사업이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처음 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을 때에는 이게 이 정도로 큰 사업이 되고 이 정도로 떼돈을 벌 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법을 지네들 입맛에 맞게 조금 고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 줄 세상에 모르겠다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있는 아주 뭐 독특한 사업이고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뭐 서울에 이제 5층짜리 아파트 남은 거 거의 없죠. 뭐 20년 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뭐 다 연탄 아파트죠. 다 연탄으로 난방하고 연탄으로 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탄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5층은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3층, 5층까지 연탄 배달 시키면은 20원, 20원씩 더 받아요. 옛날 연탄 배달 할 때는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10원씩 더 받는 거죠. 더 받습니다. 거기에 낡은 아파트 꾸리꾸리 20평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층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올라서게 되죠. 20층 새 아파트에 그러니까 30평 그러니까 새 그러니까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치죠. 그러면 20평 용적률을 높여주는데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뭐 이 사람들이 피땀 흘린 노력으로 해요? 아니죠. 후손들이 있을 걸 땡겨온 거라고요. 정부에서 정책으로 용적률을 높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20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연탄 아파트 20평 살고 있다가 샘핑 30평 새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소유자 A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들어가요. 돈을 받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울 평균 6억, 그러니까 강남 평균 9억, 그러니까 반포에서 10년 전에 12억이요. 10년 전에 12억 받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뭐 어디서 돈이 났어요? 무슨 사업이니까요? 사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과 사익사업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사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평, 20층 아파트에 8층까지만 조합원들이 가져간다고 치죠. 8층까지만 가져가도 5대 8, 그러니까 10대 16, 그러니까 20대 32, 32평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32평 가져가고 물론 콘크리트 값은 좀 더 내야 되겠죠.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 이 나머지 12개 층을 다 일반 분양하는 거죠. 다 일반 분양해서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을 다 누가 가져가게 되고요. 조합원들이 나눠 가져가게 되는 거죠. 뭐 조합원들이 평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아파트를 뭐 3억짜리를 가져가면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은 얼마 전까지 1.7배, 지금은 이제 2배가 넘죠. 그러니까 6억에 팝니다. 조합원들은 3억에 가져가고 6억에 팔아도 다 팔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다 조합원이 나눠 가진다고요. 왜요? 사익사업이니까요. 그러면은 콘크리트 값 조금 더 내는 건 그건 뭐 몇 푼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돈 나눠 가지는 게 그러니까 뭐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뭐 강남 뭐 재건축 몇 천억 이익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냥 뭐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이익 말고,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강남 고속터미널 있죠. 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고속버스 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반포 IC 나와서 그다음에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고속터미널로 이쪽 길로 해서 고속터미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반포 자이요. 반포 자이.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지어요? 짓는 거 아니죠. 대기업에는 아예 그냥 건설 파트가 없어요. 거기서 8칸을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100에 수주를 했으면 15 갖고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칸은 다 보고요. 통행세만 7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7칸 내려갑니다. 거기서 85는 그러니까 호미도 한번 안 들어보고 모종삽은커녕 포크레인은커녕 모종삽은커녕 호미도 한번 안 들어보고 85를 중간에서 먹는 거고요. 15를 갖고 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 아파트에다가 자이 마크 그 샤프 그려진 마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이 마크 붙여준 걸로 3천억을 받아갔다고요. 건설회사가 3천억, 호미 모종삽도 안 들어본 건설회사가 3천억을 받아가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가져가는 거죠. 왜요? 사익사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떼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공익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이 주변 지역도 지금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공원 만들어야죠. 학교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5채 갖고 있으면 한 채지만 여기는 5채 갖고 있으면 5채. 돈 놓고 돈 먹기, 돈이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3년에 더 이상 놔뒀다가는 국가가 망하겠다고요. 국가가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재건축, 너희들도 사익사업 아니야. 그러니까 재건축, 너희들도 공익사업이야. 라고 해서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공법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은 2003년 뒤로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섯 채 갖고 있으면 몇 채요? 다섯 채이죠. 한 채 줄 것 같으면 뭐로 가고요? 재개발로 가면 되죠. 재개발이 있었는데 재건축을 만들었는데 워낙 문제가 심각해서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재개발로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투기판을 열었다가 이걸 덮어요? 폭동 일어나죠. 강남에서 탱크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청와대 쳐들어갈 일입니다. 당연하죠. 지금 반포 주공요 14평짜리가 44억이라고요. 14평짜리, 꾸리꾸리 연탄 아파트가 44억입니다. 44억짜리를
5채를 돈 주고 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20억을 투자해서 5채를 사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건축을 없애버리고 재개발로 다 집어넣어서 한 채만 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44억에 해당하는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겠죠. 나머지 4채는 그러니까 뭐하고요? 콘크리트 값 따져서 넘겨줄 거라고요. 그러면 연탄 아파트 값 얼마나 되겠어요? 콘크리트 값이요. 철거 비용이 더 나오는 거죠. 뭐 1억씩 접어서 그러니까 1억 네, 54억 준다. 220억 투자했는데 54억 주고 내보낸다. 가만히 있겠어요? 폭동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도 재건축 몇 채고요? 5채이죠.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5채면 5채, 10채이면 10채인 겁니다. 엥? 내가 투자해놓은 데는 안 그러든지 좋은 데 투자해놓으셨으니까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낙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재건축 기본이 그러니까 10채 있으면 10채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개발 공익사업과 재건축 사익사업은 전혀 족보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또 재개발은 기본이 뭐고요? 토지건축물 가는 거죠. 이제 그것과 또 전혀 다른 결로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 그러니까 지원사업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골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법에 있지 않았어요. 아예 부동산 공법에 있지를 않았어요. 부동산 공법이 아니라 얘는 어디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저런 전염병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또 아이들 많이 다치니까 그냥 보건복지사업에서 그러니까 그 동네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사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과 같은 사업들이었다고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양만 아파트가 들어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집을 손댄다 하는 것 때문에 공법에 들어온 거지 얘는 애당초는 부동산 공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이요. 그러니까 달동네가 이제 판자촌을 얘기하는 거죠. 달동네 왜 달동네요? 두 가지요. 달에서 가장 가까우세요. 산 꼭대기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달동네요. 달 떠 있을 때 출근하고 달 떠 있을 때 퇴근하는 거죠. 그 일용직, 그니까 매일 그, 뭐, 흔히 노가다라고 얘기하는, 그니까 건설 일용직이요. 마침 5시 반에 나가야 됩니다. 새벽 첫 차 타고 나가야 되죠. 달 떠 있을 때 나간다고요. 그니까 5시 반에 나가서 나 되나요? 한 5시쯤 나가셔야죠. 첫 차 타고 나가서 6시. 요즘에나 그래도 인력 사무소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들의 사무실 되고 있지.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정해진 사거리에 서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타고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 잡히면 가고 아니면 꽝치고 하는 거죠. 그분들도 이제 그 서울의 뭐 도시에서 시골에서 도시로 서울로 오게 된 거죠. 그나마 돈이라도 좀 있으면 어디 저쪽에 가서 집이라도 구하고 사고 아니면 전세 월세라도 구하죠. 더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서울 상계동 뭐 난고 상암동 옛날 그 달동네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공유지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 뭐 산자락 관리 허술한 곳 틈, 그러니까 관리 허술한 곳 틈타서 불법 건축물을 짓는 거죠. 불법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고요. 합법적인 건축물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불법 하고 말죠. 아, 그러니까 시골에서 왔다고요. 시골에서 왔는데 집 구할 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 아기를 한 대짬 재우실 거예요? 아, 내가 잡히면 빵에 가고 안 잡히면 다행이고, 아 잡히면 빵에 가더라도 애들 그러니까 비바람은 피하고 잠은 재워야죠. 불법은 죽물 짓는 겁니다. 하나 뭐 들어섰고요. 뭐 들어서고 아무데나 마땅한 자리만 있으면 불법은 죽물 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냐면 다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산림공무원들이 적발했다고 치자고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안 되죠.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안에 어느 누가 계룡산에 가서 또 아니면 어느 누가 저쪽 북한산에 가서 나무를 다 깎아내고 그러니까 막 나무 다 베내고 그다음에 그 산 깎아내고 거기다 불법권 주물 누가 건물들을 다섯 명이 한 동씩 다섯 동을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거 놔둬요? 아니죠. 가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다 빵에 보내고 싹 철거하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기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용역 아저씨를 데리고 철거하러 가는 거죠. 철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아저씨 철거하러 왔어요. 산에 왔는데 그러니까 산 위에 할머니들, 아기들 연탄채 들고 있고요. 다음에 청년들,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행주대첩 아시나요? 조선시대 때요. 임진왜란때 행주산성 아줌마들 행주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앞치마에다가 돌덩이 막 들어서 여기저기 날라주고 쌓아놓고 위에서 2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오기만 해봐라.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 거고요. 산가 달동네 그러니까 부호가 판자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공적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공적설이요. 강의노트 어딘가 있듯이. 그러니까 뭐 11글자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 도로를 내겠다.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룡산이나 북한산에 어느 누가 산을 훼손하고 나무 다 베내고 불법 건축물 지었을 때 공무원들 쫓아가세요. 아니 이 소중한 산을 다 베내고 나무 베내고 여기다 다 산을 깎아내고 불법으로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도로 놔드릴까? 수도 놔드릴까? 그래요? 다 잡아서 보내는 거죠. 공적절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고요. 무슨 수도요? 그러니까 무슨 하수도요? 아무것도 들어간 적이 없죠. 여기는 그냥 철거해야 될 대상 지역이지 어떤 공적세를 넣어줄 곳이 아니라고요. 공적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도로가 없다고요. 도로 없으면 다 날라댕겨요? 아니죠. 길은 있죠. 그러니까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거 없죠. 그냥 사이사이로 다니고 있었어요. 누가 거기다 건물 지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 또 막으면 그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고 가는 게 길인 거죠. 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큰 비 오면은 그냥 흙탕물이 다 쓸고 내려가는 거죠. 아래 있는 몇 집들은 그러니까 비에 싹 떠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눈 오면은 그러니까 얼어서 막 그러니까 꽈당꽈당 사고들 많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수도요. 그러니까 수도 그런 거 없죠. 그냥 저 아래 공동물 하나 있습니다. 공동물 물 길어다가 쓰시는 거죠. 여름 되면 뭐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전염병 횡행하게 되고 애기들 다 다치고 뭐 또 이제 그렇게 되죠. 뭐 하수도 그런 거 없죠. 아 물이니까. 뭐 머리 감은 물, 설거지 한 물, 그다음에 아기 요강 치운 물, 뭐 그냥 물은 얼마나 좋아요. 아무데나 붓기만 하면 물이 알아서 지가 내려가잖아요. 물이 알아서 내려갑니다.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흘러가는 거죠. 거기다 물 보이했으면 그 얼마나 영롱하고 이뻐요. 그러니까 자주 못 보시겠습니다만 축사 옆에 보면 돼지똥, 소똥, 오줌들 이렇게 고여 있는 곳 있으면 위에 기름막이 떠 있잖아요. 햇볕에 비치면. 그러니까 빨주노 쪽 파남보 보남바 쪽 노주발 아주 양피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영롱하게 비칩니다. 파리, 모기, 쥐 말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전염병 매번 돌아서 애들 다치고 사람들 문제 생기고 여기서 전염병 옆 동네까지 퍼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놔뒀다가는 사람들이 너무 다친다고요.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도 계속 다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한다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국가나 시가 땅을 팔 때 뭐 대기업에 팔 게 아니라 여기서 연구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땅 가진 사람도 한두 명 생기게 되고 자기 건물 가진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싹 철거하고 그다음에 크게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죠. 뭐 주로 이제 임대 아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땅 자기 건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제 분양 아파트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달동네 지원 사업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저는 다른 걸로 골목 정비 사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이요. 뭐 지난주에 환지에서 땅은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목길이 세워진 거죠. 골목길은 만들어진 거죠. 옆으로 건물들을 지었다고 치자고요. 땅만 반듯반듯하게 세서 넘겨주기 바쁜 거지 거기다 이러저러한 공적시설들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 적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를 옆으로 보면 여기가 골목길이 있고 여기 이제 집들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옛날 집들이요. 뭐 집이 6집 있었다고 치죠. 역시 마찬가지죠. 하수도가 어딨어요. 그냥 그러니까 집에 물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흘러간다고요. 그런 거죠. 자기 집만 아래에 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만한 수채구멍에다 요만한 토관통에서 내보내면 여기에 또 역시 이만한 그러니까 또랑 깨골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온갖 그러니까 구조물들 다 그러니까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리, 모기, 뭐 쥐 말할 거 없죠. 요즘 쥐 보신 적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 충무로 그 동물병원에 있는 그 모르모 그러니까 뭐야 시험용 햄스터 그러니까 이런 애완동물 쥐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마당 오하고 오고 가는 쓰레기통 뒤적거리는 쥐 보신 적 거의 없잖아요. 아무튼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워낙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 이제 하수도를 만드는 거죠. 하수도를 골목 가운데 만드는데 옛날 얼마 전까지 지금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빗물과 하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기는 모든 물들을 다 아무데로 해서 보냈습니다. 어디로요? 강으로요. 어디로요? 바다로요. 다 나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가운데 있지만 여기 이제 빗물, 다음에 이제 뭔가 생활 하수 다 섞이게 되고 아주 뭔가 냄새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파리 목이 쥐 아무튼 크죠. 여기 이쪽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이 하수구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안,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 한두 군데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 이제 하수구가 어떤 식이냐면 위에 뚜껑 덮여있는 게 뭐 이런 거 보신 그러니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만한 이제 그러니까 콘크리트 판때기들을 그러니까 콘크리트 블럭을 위에다 덮는 거죠. 콘크리트 이제 덩을 이제 알을 파고 이 위에다가 요 콘크리트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판때기들이요. 그러니까 판때기라고 해야 돼? 블록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빗물 들어가고 생활하수 옆에 이제 토관으로 다 들어오게 되죠. 내려가니까 이 사이로 모 파리목이 날아다니고 쥐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수관을 묶어서 그러니까 묻어서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하수관이요. 그러니까 그 뭐가 여기 뭐 냄새 올라오지 않고 파리목이 들어갈 수 없고 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하수관 쭉 묻어서 하수를 별도로 그러니까 빗물 처리하는 우수관과 생활 하수관 구분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하수관을 묻으니까 이제 냄새 덜 나고 쥐 볼 수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골목길에 그러니까 도로 포장해주고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파이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여섯 집 다 철거하나요? 아니죠. 집 여섯 집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은 보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은 보전하면서 골목 정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핵심적 이미지요. 여기는 뭐 주상공. 그러니까 이미 콘크리트가 있는 거죠. 뭐 이 차이는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만이 아니라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있다. 다세 갖고 있으면 한 채인 거죠. 재건축 다세 갖고 있으면 다섯 채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달동네 지원 사업도 있고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 싹 철거하고 올리는 거예요. 골목 정비 사업도 있고 골목만 정비하고 집은 그대로인 사업도 있다고요. 이상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 아까 표시했던 게 뭐냐면 책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책 한 장 앞으로 와서요. 286쪽에 그러니까 286쪽 양과리반 정비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러니까 극혈악하고 그러니까 시설을 확충하면 주택을 보전하는 거였죠. 2번 재개발 사업은 극혈악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3번 재건축 사업은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강의노트 와서요. 강의노트에 3-3을 보시죠. 아, 지금 아, 책 읽은 거예요. 아, 책 다시요. 그러니까 286쪽이요. 286쪽 양괄호 2번. 그러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라고요? 극혈악하고 그다음에 전기배관설 확충하는 거죠. 나머지는 잉크예요. 잉크는 시험 아니에요. 표시만 시험이라고요. 재개발 사업은 뭐고요? 열악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뭐고요? 양호한 거죠. 됐습니다. 그 이제 강의노트에 써져 있고 3-3 그 표에서 두 문제요.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2번 재개발 사업도 있고 3번 재건축 사업도 있고 하는 겁니다. 사업 세 가지가 있고 재개발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시작했다고요? 공익사업으로 시작했죠. 다섯 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고요? 한 채 주는 공익사업입니다. 재건축 민법 족보로 시작했죠. 사익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아직도 그 족보 세게 남아있고 다섯 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는 거고요? 다섯 채 주는 사업이죠. 법에 써져 있는 정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 상태가 어떠하고요? 그러니까 극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시설을 확충해주면 그러니까 주택은 보전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시설 상태가 어떠하고요? 그러니까 열악하고 그러니까 상업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 한다고 돼 있었고요.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시설 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죠. 뭐 극혈악, 열악 등 극혈악, 열악, 양호로 돼 있죠. 시설 상태의 대표적인 차이점들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뭐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 문제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고요? 극혈악, 열악, 양호이죠. 그러니까 극혈악, 열악, 양호. 뭐 천천히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빨리 읽어야 해서 그러니까 혀도 잘 돌아갑니다. 극혈악, 열악, 양호. 극혈악, 열악, 양호. 극혈악, 열악, 양호. 됐죠? 극혈악, 열악, 양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극혈악, 열악, 양호로 끝났고 그러면 극혈악은 그러니까 극혈악과 열악의 차이는 뭐예요? 전혀 다른 거죠. 출판요 극혈악 달동네 공적시설 들어간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요 그러니까 골목 정비사업 뭘 넣어준다고요? 시설을 확충한다고요. 시설 확충하면 출판요
집 여섯째 다 철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죠. 주택은 보전한다고요. 재개발 사업은 시설 엉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수도 가스야 다 들어오지만 주차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요? 공원 없고 시설 엉망이죠. 무슨 사업도 있고요.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설이 어떠하다고요? 양호하다고요. 양호하기는요. 끔찍하죠. 재건축이요. 그러니까 재건축 동네 그러니까 가보면 그러니까 재건축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요. 과속방지턱 다 깨져 있어요. 그 맞춰서 잘 차 넘어가야지 차 좀 보니까 속도만 줄여서 가다 보면 깨져 있는 과속방지턱 옆에 타이어 옆면 걸려갖고 펑펑 다 찢어지고 터지고 난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요. 귀탱이마다 7년 묵은 차들이 있어요. 7년 묵은 차 보셨나요? 운전하지 않고 7년 묵은 거예요. 무서워요. 10m도 낮에도 10m 가까이 못 들어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위에 뚜껑은 다 사가 내려있죠. 알파스 자리에 스프링은 다 튀어나와 있고요. 천은 다 찢어져 있고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요. 바퀴는 다 사가서 내려져 있고요. 뭐야 10m도 못 들어가요. 나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놀이터에 무슨 철봉이요. 무슨 미끄럼틀이요. 빨갛게 녹슬어 있죠. 미끄럼틀 어떻게 올라가요. 애기들 못 올라가죠. 어른이 그 미끄럼틀 어른이 그니까 손가락 둘째 손가락으로 눌러도 그 계단 다 바글바글 다 바삭바삭 사가 있어서 누르면 구멍이 뽕뽕 뚫립니다. 애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1층 유리창 다 깨져 있죠. 또 무슨 솜틀집 유리집은 그렇게 많은지 열쇠집 그렇게 많은지 솜틀집 열쇠집 그 스티커들 막 다닥다닥 다닥닥 붙어 있고요. 페인트 다 벗겨져 있죠. 바람 불면 너플너플 거리다가 툭 하나 떨어지면은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럴 정도입니다. 뭐가 양호해요? 끔찍하다고요. 뭐가 양호해요?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낡은 아파트, 새 아파트로 짓는 거잖아요. 낡은 아파트에 주차 면적 갖춰져 있었죠. 조경 면적, 어린 놀이터 면적 다 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주차장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새로 비싸게 만든 재벌집들 빼고 나면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죠. 마당에요. 그러니까 골목, 공적시설에다가 그냥 골목에다 불법 주차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관행이 되고 처음에는 싸우게 되고 아무튼 나름대로 규칙이 생겨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 상태는 끔찍하지만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책 다음 쪽이요. 지금 뭐 책을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다른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약집,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다 있고요. 그러니까 책 한 장 넘어오시면 288쪽에 양괄호 9번,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를 하는데, 보시죠. 11번 땅, 12번 땅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A와 B가 있다고 치죠. 근데 12번 땅에는 C, 그러니까 지상권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지상권 보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50년 설정되어 있다고 치죠. 뭐 10년도 좋고요.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지 땅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B는 뭐만 하면 되고요. 재산세만 꼬박꼬박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C가 쓰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막강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만이 아니라 지상권자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주로 낡은 아파트 단지라고요. 낡은 아파트 단지에, 그러니까 여기 뭐 20평짜리 100채가 있으면 똑같은 여기 이제 습자지 100장이 있는 거죠. 뭐 트레이싱 페이퍼요. 그러니까 그 아무튼 북글씨 쓰는 그 얇은 종이요. 아무튼 뭐 대지 지분을 저는 뭐 습자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100장 중에 한 장을 갖고 있는 거죠.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철거해서 올릴 때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요 콘크리트 일부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및이니까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니까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및이라고요. 재건축에서 흙 없이 콘크리트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재건축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없이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난다고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책은 좀 넘어가시죠. 책을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책의 312쪽 가시죠. 그러니까 칠판 중에 판사할 거 저는 없다고 봐요. 판사할 모든 내용을 지금 강의 노트에 다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312쪽이요. 그러니까 3장 정비사업 있습니다.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1관 정비사업 시행 방법. 그러니까 표시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원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1번 사업시행자 정비구에서 정비반설 표정 정비반설 공동용서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용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표정 주택을 보전 표정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뭐 자리가 좁습니다만 어디 화살표 위로 뽑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1번이 이 골목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집 손댄다고요? 손대지 않는다고요? 손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2번이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표시형, 수용해서,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거구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중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기울어진 선 사선 거구요. 대지를 토지중소유자 또는 토지중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번,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환지, 표시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번 사업시행자 정비구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표시형 관리처분계에 따라 그러니까 주택 부대 복리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5번은 이제 그 1, 2, 3, 4를 섞어서 하는 방법 운영이 있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표시형 관리처분계에 따라 그러니까 건축물 표시형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기울어진 선 사선 극구형 환지 표시형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안다. 그 건축물 아래다가 주, 상, 공 쓰시고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러니까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산다라고 써져 있었죠.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주택 표시형, 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한 세트로 이어지는 거고 및 오피스텔 표시형,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공급하는 방법으로 안다. 다만 X 아시고 뭐 손가락 표시는 나중에 보시고요.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표가 두 칸, 첫 번째 칸에 첫째 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그 중에 4번에 관리처분계획에 표시하셨습니다. 그 관리처분계획에다가 뭐 다음을 쓰시죠. 이제 계속 뭐 자리 뭐 그림 때문에 지구지구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처분계획 아래 세 줄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은 그러니까 환권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권은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대신에 토지건축물 환권을 뭐 관리 뭐 또 말장난 쓸데없는 말장난 관리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면 환권 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걸 아무튼 어쩔 수 없죠. 지금 보시죠. 자, 그러면은, 그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셨구요. 지금, 첫 번째, 그니까,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그니까, 4번이, 그니까, 환권 계획입니다. 그니까, 3번이 환지였죠. 뭐, 환지는 만수도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구요. 환지는, 그니까,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건물이 없는 곳에서, 그니까, 환지를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는 곳에서 환지를 한다구요. 그러면 뭐냐면, 아무튼 요 노란색 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 남아 있어요?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죠. 새 건물로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그러니까 전부 철거 쓰시고요. 4번은 전부 철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3번은 환지라고요.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줍니다. 여기는 건물을 손대지 않는다는 거죠. 건물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어느 집 무허가 판자촌이 있다고요. 무허가 판자촌에 집들이 모여있는 곳도 있고 공동변소 있고 그 아래쪽에 양파밭 고구마밭이 있습니다. 그 양파밭 고구마밭 그러니까 선이 어수선하게 되는 것 그것을 빤듯하게 정리한다고요. 땅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3번에다가는 부분 계량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니까 2번은 수용이죠. 그니까 수용을 안다고요. 그러면 이제 수용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니까 보시죠. 그니까 대부분, 그니까 국유지, 그니까 공유지, 국가 땅, 지방 땅이죠. 그니까 국유지, 공유지인데, 그 중에 일부 땅, 개인 소유의 땅이 있다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그니까 무허가 건축물들, 그니까 불법 건축물들 가득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국가 땅, 지방 땅은 공적 땅이니까 공적 사업하는데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요. 그니까 개인 땅을 다 뭐 했다고요? 수용했다고요. 개인 땅을 다 돈 주고 뺏었습니다. 개인 땅을 다 수용해서 옛날 집 그대로 놔둘 거예요. 무슨 박물관 만드는 거 아니죠?
다 철거를 하겠죠. 철거하고 여기 있던 것도 다 철거해서 새로 임대 아파트 올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2번에다가 전부 철거 쓰시고요. 그러니까 1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그러니까 시설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을 보전한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 써져 있잖아요. 주택은 보전한다고요. 집 손댄다고요? 안 손댄다고요? 손대지 않는 거죠. 조금 계량, 담장 계량, 지붕 계량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집을 크게 철거하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골목 정비 사업은 뭐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부분 계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좀 뭐 1번, 3번이 뭐 같이 묶여 있으면 쓰기도 편하겠습니다만 아무튼 1번, 3번은 부분 계량을 얘기하는 거고 2번과 4번은 전부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뭐 강의 노트에 써져 있는 거고요. 지금은 계속 책을 왔다 갔다 보는 이유는 이 3-3, 강의 노트 3-3 그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시행 방법이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에는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관리 처분, 환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 주택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그러니까 관리 처분과 환지가 있는 거였죠. 역시 재개발. 그니까 단독주택과 밀집되어 있는 골목도 한쪽에 저 뭐 집 몇 채 그니까 집 있는 곳 바깥으로 뭐 고구마밭 양파밭 거기 선만 반듯하게 할 수도 있죠. 그니까 재건축은 환지는 없고 뭐만 가능하고요. 관리 처분만 가능한 거죠. 그니까 재건축에서는 그니까 환지가 그니까 땅 대신에 땅을 주는 게 환지인데 그니까 재건축에서는 이제 그니까 처음에는 외우려고 외울 수가 없다고요.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 다섯 번을 들어야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메모는 필기나 판서는 세 번째, 다섯 번째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볼펜 좀 싹 집어넣고 수업을 하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쓰지 마세요. 쓰면서 놓치는 거 너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쓸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걸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입속으로 되뇌이고 하는 게 일인 거지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입니다.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흙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 받고 쫓겨난다고요. 새 땅을 받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쫓겨나니까 당연히 뭐가 없는 거고요. 환지가 없다고요. 재건축은 당연히 환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려면 다섯 번은 들으셔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 네다섯 번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이제 뭐 듣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고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믿게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요. 여기는 환지가 없다고요. 환지 있고 여기는 다양하게 도와주자고요. 다양하게 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 계속요.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사업 시행자를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요. 그러니까 원칙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여기 달동네 지원 사업은 공적 주체가 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구수나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공공출자법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개발 사업도 공익사업이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관청에서만 그러니까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만 사업을 했는데 뭐 주민들이 계속 데모하는 거죠. 무슨 공원을 그렇게 크게 만드냐 우리가 받을 땅을 크게 달라 임대주택 만들지 말고 우리가 받을 아파트 평수를 크게 해달라 계속 데모하니까 이건 공익사업이고 뭐 당신들 땅잔치 집잔치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지역에서 여기에다가 공적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공익사업입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거 귀찮다고 아나 시행권 넘겨줬다고요. 누구한테 넘어왔고요. 그러니까 조합에게 넘어왔죠. 뭐 조합이 하게 되는 순간 이제 공익사업은 처가 원리된 거 간 거죠. 오로지 조합원 이익의 극대로만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은 수가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작으면 조합 만드는데 어수선하다고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조합 만들지 말고 그냥 가시라. 그러니까 소유자 그러니까 전체 20인 미만이면 조합 만들지 않고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도 역시 누가 사업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그런데 그러니까 2번과 3번 차이는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뭐 여기 아무튼 조합이라고 써져 있지만 중요한 차이니까. 뭐 자리는 거기 강의노트에 써져 있진 않지만 아무튼 짚고는 가죠. 재개발 조합은 공익사업 조합이에요.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강제가입 되는 겁니다. 공익사업이니까요. 근데 재건축 조합은 민법 족보라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강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그러니까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까지는 없고 여기까지 이제 보고 그 다음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요. 그러니까 책에 313쪽 제2관 시행자 네모 1번 정비사업 시행자 양괄 1번 그러니까 주관경 개선 표시요.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 방괄 1번 동의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비 개선 그러니까 정비 반설 표시요. 정비 반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표시요. 주택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화살표 위로 뽑아세요. 골목 정비사업 쓰시고요. 네 가지 방법 중에 시설주택 하는 게 골목 정비사업이죠. 책 313쪽이요. 313쪽의 제일 윗부분입니다. 양괄 1번, 방괄 1번 두째 줄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계 공람공고를 현재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셋째 줄 시장구수 등이 사업을 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집어넣는다. 골목정비사업 뭐 그 주민들이 아는 거 아니죠. 방괄 1번 동의 사업시행자 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표시요. 그러니까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중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중소유자 외이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시행자가 환지 표시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시행자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공인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뒷문장은 나중에 보시고 박스의 1번 시장구수 등이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번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 답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주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 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 표시요. 출자로 설립한 법인 표시요. 법인 그 두째 줄 끝에다가 출자 그 언저리에다가 공공출자 법인 쓰시고요. 공공이 출자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출자 법인 뭐 2번은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방괄호 3, 4는 나중에 보시고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방괄 1번 원칙 그러니까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조합 표시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박스 1번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기울어진 선 4선 극구요. 그러니까 조합이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을 요청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2번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 표시요.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기울어진 선 4선 극구요. 토지등소유자 표시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기울어진 선 4선 극구요. 토지소유자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을 제안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알 수 있다. 7번 보시죠. 재개발 사업은 그러니까 조합이 하거나 소유자가 합니다. 20인 미만이면 조합 만들 필요 없이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기울어진 선 4선 극구요. 조합이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뭐 공동으로 하는 게 거리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시장구수 주공 공공출자법인이 하고 재개발사업은 소유자나 조합이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하고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만드는데 어수선하니까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원칙적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격가지는 격가지고 핵심은 핵심이고 그러니까 구분해야죠. 다른 내용들 계속 이어지는데 아무튼 뭐 정비법은 아무튼 시험 나오는 건 그러니까 표 3개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들 구분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무튼 첫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비법의 역사 그 이미지 특징들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이걸 갖고 골목 정비사업 그 아까 그 그림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싹 철거하고 새로 가는 거예요. 환지 땅 대신에 땅. 뭐, 그거 그림들을 떠올리셔야
그러니까 보시기가 훨씬 그러니까 뒷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책 315쪽 이하 내용들 계속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